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풀이 법용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알아볼 용어는요. 피고와 피고인입니다. 사실 TV를 보다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피고와 피고인 이렇게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 볼 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피고는 우선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원고의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 피고입니다. 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 제기를 한 검사의 상대방, 검사의 상대방을 부르는 이제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피고와 피고인은 엄연히 다르죠. 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피고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피혐의자 혹은 용의자, 뭐 내사 단계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용의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고소, 고발, 진정 혹은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직수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형사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입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피의자가 되죠. 네. 그러니까 혐의자가 돼서 이제 수사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 수사를 받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게 소명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소명이 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라는 걸 하죠. 이제 그 공소 제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기소라고 하는 이제 기소 절차라고 하는데 기소를 하면 재판에 넘깁니다. 형사 재판은 특별하게 용어를 이제 공판 절차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재판을 받는 수사받을 때 피의자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러면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고 피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피고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당한 사람, 민사소송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이행하란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몇 천만 원을 뭐 이렇게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것 지급하라 이런 어떤 재산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를 당하는 사람, 당할 피자거든요. 네. 뭐 한자로 보면은 입을 피, 뭐 당할 피 이러는데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 그 형사소송처럼 누가 뭐 나쁜 짓을 저질렀다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피고는 그냥 되게 무색무취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당한 사람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고인과 혼동해서 약간 좀 부정적 의미로 쓰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변호사님께서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고와 피고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지금까지 법률용어풀이 법용이 함께 해봤습니다.